외압에 외압 의혹의 증거라고 할 만한 그런 녹음 파일인데,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사령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님과 박대령 간에 네. 오간 통화죠. 근데 지금 저는 공개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미 공개한다고. 아니 근데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예고까지 뭐 하시는 바람에 참 어떻게. 오늘 이제 일부 매체 진술 박대령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그 내용은 네, 어떤 진술, 것이라는 게 대략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왜냐하면 나왔고. 박 단장이 그 부분을 이미 진술서에 자세히 써서 이번에 어제 들어갈 때 같이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자료도 아닌 거죠. 그걸 이제 그렇죠. 제가 틀어서 이제 영상 녹화에 넣으려고 했던 것뿐이지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진술서에. MB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도 뭐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어하고. 초기 버전이었고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기에 변호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버전이 있다는 말을 전에 듣고 제가 확인을 구했어요. 이러이러한 추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게 이제 그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고 몇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그분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건 초기에 이 문제를 도와줬던 군사경찰이 작성한 거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 저는 더는 안 물어봤어요. 부담될까 봐. 본인이 부담될까? 저도 알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24일인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7월 24일. 8월 24일 8월 24일. 최근에 이제 8월 8월 24일. 24일 이제 스트레이트 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게 그들 말 맞다나 우연히 언론 보도 자료가 용산에 갔다가 최종 라인에서 이게 문제를 포착한 게 아닐까라고 했더니 박 단장님 아니다. 7월 21일부터 이미 수사 계획서를 달라고 했고 자기들이 조사본부에서 할지 해병대에 맡길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얼토당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저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혹시 그 VIP 관여됐다는 말을 처음 국방부 대책회의가 있었던 31일 날 오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부사령관이 혹시 전해준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라면서 직접 박 단장이 사령관한테 확인을 구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비록 본인의 진술이긴 하나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뭐 전문 증거 같은 그렇죠. 거인 거죠? 이거는 이제 들은 거를 이제 해병대 얘기하는 건데. 사령관의 말씀을 들은 그렇지. 것뿐이지, 본인이 이제 직접 본인이 들은 건 직접 들은. 그래서 아니지만. 이제 제가 6월 4일 있는 행정소송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좀 나와주십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풀로 이제 꽤긴 대화를 나눈 게 있거든요. 그걸 다 틀어드리고 한번 나와서 인정하시는지를 좀 묻고 싶다.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님의 인격과 양심상 그렇게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좀 들려드릴 내용이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과 박대령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동안에 뭐 글이나 일부 보도에서 나온 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본인의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공개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성은. 예, 그래서 뭐 지금 먼저 변호사님께 지금 공개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변호사님이 포획됐습니다, 지금 지금. 예. 그건 곤란하다고 했는데 또 박대령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한 사안이나 저희가 계속 이제 설득을 했고 제가 여기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진 건데 다만 이제 이게 국민들께서도 박대령의 음성을 또 들으면 직접 또 어떤 그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전체 같기도 하고요. 내용은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하죠 뭐. 그렇게는 할순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진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그럴까요? 부분은 이미 본인이 진술서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뭐 뭐 알겠습니다. 진술서냐 아니면 뭐 녹음 파일이냐는 건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이트에서도 이미 초기 버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좀
뭐 욕을 먹더라도 양해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 뭐 대의를 위해서 하시는 같은데 일인데요. 그 뭐, 이상을 아마 하면 저도 이제 뭐뭐 그만둬야죠. 박대령님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걸로 믿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육성으로 처음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인터뷰를 앞두고 막 조율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그림은 뭐 준비를 못 했고요. 음성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음성만 나오고 이 전체는 원래 15분 분량인데 그죠? 네, 상당히 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뭐 가지 얘기를 얘기가 하다가 이제 많이 자연스럽게 나온 있다고 거니까. 하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세요. 갑자기 뻥 쪘잖아요. 네. 31일 날 하는 게 모든 게다 네. 홀딩이고 이게 홀딩돼 뭔 버리니까. 상황인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뭐 했나 봐. 그랬더니만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 시대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요 내용 중에 변호사님 뭐 조금 설명이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그게 있을까요? 이제 군사보좌관이라는 것은 그 직책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네. 국방비서관이 아닐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7월 30일 이후에 그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저는 저 내용을 듣고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비서진들의 오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건 최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제 좀 주목해보면, 왜 이제 경로를 하셨을까? 그걸 좀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나 이제 박 단장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경로하셨다는 거예요. 그꼭 경로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멘트라면 그거로는 경로가 안 나와요. 왜 경로하셨는지는 좀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법률 전문가이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는 게좀 많지 않으신 국방장관의 대화를 한번 추론해 보면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또 팩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도 못 받았거든요. 보고 받으면서서 비로소 허리춤까지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자기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무릎까지로만 무릎 들어간 줄 아래. 알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또 허리춤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래고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허위 보고한 건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만큼 장관님께서도 팩트에 대한 그 이게 팩트를 잘은 모르시겠죠. 기록을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으니까. 자,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률도 약하신 국방장관과, 물론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법률적 지식은 매우 뛰어난 대통령과의 대화를 한번 예상해 보면, 속된 말로 깨진다는 표현이 맞겠죠. 장관 연결해서 첫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자, 사단장, 왜 처벌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훈련된 법률 전문가의 그런 그 의혹을 그 자리에서 해소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텐션이 올라오면서 화가 이렇게 올라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확인을 해보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격분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꽤 길었지 않느냐. 짧게 그냥 뭐 보고, 사단장을 이런 걸로 처벌한다는, 그뭐 사단장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 정도였다면 격분이라, 격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날 회의는 뭐 결국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실체가 있다면 허구가 아니라 참석자들이 나올 거고, 또그 시간이 될 거고, 또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이 또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하신 게, 장관으로부터 처음 지시를 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0시 56분이에요. 11시 56분. 이 회의는 11시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뒤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렇네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님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진술들을 화면에 해병대 하셨다는 사령관 겁니다. 모습이 나오고. 11시 56분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11시부터 시작된 회의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오가고 혼도 나고, 또 추적 보도도 추가 보고도 했을 거고요. 알아서 알아봐서 좀 보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시간이 꽤 지체됐을 거라고요. 11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상당히 뭐 적어도 11시 반 이상까지는 진행되고 나서야 장관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했을 테니까 시간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알 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팩트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진실되게 해주게 해준 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타를, 지금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지 그분이 뭐 진상을 다말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뭐 무책임하냐, 이런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분한테 할수 있는, 누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럴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